안녕하세요, 홀리예요. 오늘은 외국 유튜버들 사이에서 뜨겁게 유행을 했었던 광대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먼저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얼굴에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어주시면 돼요. 이 메이크업은 우스꽝스럽게 쓱쓱 그어준 뒤 스펀지로 두드려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그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진한 핫핑크 색상의 스틱 파운데이션 사용해서 연지 곤지처럼 표현해 줄 건데요. 이렇게 하면 좀 더 광대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라이닝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. 화이트 컬러의 크림 파운데이션인데요. 눈가 부분을 밝혀주시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입가 주위에도 밝혀주도록 할게요. 쓱쓱 그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쉐이딩을 할 차례예요. 진한 색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광대 부분과 턱 부분에 쓱쓱 그어줍니다. 이마 부분에도 컨투어링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더욱더 진한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콧대 부분에도 쓱쓱 그어줄게요. 이제는 물먹은 스펀지를 가지고 두드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. 밝은 부분부터 두드려주는 게 특징이에요. 밝은 파운데이션을 먼저 두드려주신 뒤 볼터치 쉐이딩 순서대로 마무리할게요.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밀착시켜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까요? 눈썹은 기본 형태로 그려주시되 얇고 길고 아치형으로 오늘은 그려봤어요. 그 다음에 아까 발랐던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픽스해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정말 두껍게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쓸어서 파우더를 털어줍니다. 이제 아까 발랐던 쉐이딩도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쉐이딩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예요. 가볍게 쓱쓱 쓸어만 주도록 할게요. 노즈 쉐딩도 잊지 마시고요. 연한 볼터치 파우더를 사용해서 볼터치를 고루고루 펴주도록 할 거예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까요?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. 어쩌다가 제품이 다 에뛰드 특집편으로 된 것 같아요. 핑크 라이너를 사용해서 꼬리를 길게 빼주고 라이너를 그려주도록 합니다. 두 색깔의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하늘색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홀처럼 그려주도록 할게요. 더 진한 라이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줬어요. 아까 그렸던 블랙 라이너 위에 조금 더 길게 그려주도록 할게요.
다음에는 정말 인형 같은 속눈썹을 사용해서 꾹꾹 눌러가며 각도를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. 이제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죠. 바로 스톤을 붙여볼 건데요. 속눈썹 풀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붙여주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즐겨 바르고 있는 에뛰드의 아찔한 핑크를 사용해서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. 정말 발색력이 높고 매트해서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. 제가 오늘 약간 좀 미친 컨셉이에요. 이렇게 광대 컨투어링이라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외국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을 했었던 메이크업이에요. 정말 광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냥 스펀지로 두드리기만 하면 컨투어링이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오늘 제 채널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오늘 머리도 요로코롬 하고 이 리본도 엄마가 묶어주신 거거든요. 어때요? 맞죠? 제가 요즘 정신을 좀 놔가지고 이해해주세요. 조금 볼터치가 과한 듯 안 과한 듯 과하죠 뭐. 이러고는 밖에는 못 나갈 것 같은데요? 그래도 오늘은 좀 실험해보는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영상 찍으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 때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봬요. 안녕. 저블리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오셔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